아씨, 나 영상이 너무 많아서 안 돼. 나 지금 영상이 몇, 3,900개. 열이 형 지금 올린 영상이 3,934개래. 자, 일단은, 81억 뮌헨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약간 시간 끌어서 미안하고요. 자, 통산 기록 보시면 프로페셔널 A고, 멀티 경기 결과 보시면, 좀 많이 졌네. 순위 경기 많이 졌고. 수비가 좀안 좋네. 수비가 안 좋고. 공격력은 조금 되는 편인데, 수비가 안 좋고요. 아우, 목 아파. 독일 분데스리가. 순간적으로 독일이 무슨 리그인지 생각이 안 났어. 아, 분데스 어디 갔냐? 자, 좋습니다. 자, 골키퍼부터 가기 전에 주인분이 레반도브스키 금칼을 먼저 사달랍니다. 레반도브스키. 레반도브스키. 내가 강화 너무 많이 해갖고. 자, 레반도브스키 금카가 27억이네요. 야, 얘 때문에 돈확 줄겠다, 야. 자, 레반도브스키 금카. 80억 뮌헨 스쿼드. 라라 어뷰징 도망. 그거 말고 그 다음 거. 그거는 내가 저 순위 경기할 때그 도망가가지고 또 영상 찍어가지고 넥슨에 신고한 거거든. 걔가 이제 나랑 같이 맨날 1등 2등 하던 애인데 걔는 자꾸 어뷰징을 해. 나는 어뷰징 절대 안 합니다, 열이 형은. 81억 6,400. 정정당당하게 나는 싸우지 항상. 자, 레반도브스키 금카 27억. 어뷰징 하는 애들은 저기 뭐야, 무슨 재미가 아니라 무조건 그냥 순위만 높이려고 하는 거죠. 뭐 그때 당시에 1등 하면 월드 베스트를, 그때는 월배밖에 없었잖아. 그때 월배를 두 개를 줬어, 두 개를. 그때 월배였나? 그 명칭이? 별 표시가? 노란 별이었는데, 그때는. 두 장을 주고 탑10 안에 들면 한 장씩 줬어, 한 장씩. 그래서 1등 하려고 그랬어. 애들이 막 엄청 비매너 많이 했어요. 나랑 같이 게임 안 붙으려고 엄청 하고. 자, 그 다음에, 골키퍼는 뭐, 모두가 인정하는 노이어 가면 되겠죠, 노이어? 자, 노이어. 노이어도 뭐, 금카, 뭐, 금카는 안 되겠다. 안 찾아지지. 자, 노이어는, 14T 노이어가 없네. 자, 노이어는 제가 늘 말하지만, 14T, 14W가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 히든이, 능숙한 1대1가 멀리 던지기를 동시에 갖고 있는 선수는 월배 14T, 14W밖에 없어요. 아, 이거 없네. 일단 14W로 가볼까? 돈을 너무 아끼는데, 이거.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돈을 너무 아껴. 돈을 좀 써줘야 돼. 일단 14W로 갈게, 7,600. 나중에 바꾸면 되잖아. 자, 그 다음에 센터백. 자, 센터백은 누구가 나요? 보통 뭐 정석은 뭐 알라바, 단치, 보아탱, 뭐람뭐이 정도 가지 않나요? 골키퍼는 노이어, 월배 노이어만 190 이상 멀던 능숙한 게다다 갖고 있기 때문에 14T 노이어, 14W 노이어가 제일 좋아합니다, 시즌카는. 자, 수비수 누가 나? 보아탱, 람, 알라바, 얀센은 저 김미유도 괜찮나? 김미유는 보통이네. 단치는 요즘 어떤, 단치 생제인가? 요즘 단치 어떻게 됐지? 나 하도 팀캐미로 안 짜가갖고. 아, 단치 생제 느낌 확 나네. 그쵸? 단치는 안 되겠다. 단치 미안합니다. 단치는 생제. 자, 누구가 나? 그럼 센터백 누구가지? 일단은 보아탱부터. 자, 보아탱 혹시 금카 되나 보자. 아, 금카는 인기가 많아서 매물이 없네. 돈이 이거 좀 많이 남겠는데.
자, 25화탱이 훨씬 빠르지? 25화탱? 아, 훈멸수 있구나. 맞아. 훈멸수 하면 되겠다. 자, 얘는 속도가 84. 88. 훨씬 빠르네. 자, 25화탱, 보통. 속도 88. 민첩 66, 밸런스 72, 대인수비 93. 얘가 훨씬 빨라서, 저 같으면 25화탱 갈 것 같아요. 3억 4천 정도 하네. 나 3억 4천 하고. 훈멜스 좋지, 훈멜스. 자, 훈멜스. 훈멜스도 카드가 별로 없네. 아, 훈멜스 6화 가야 되나? 훈멜스 느린데, 아. 호날두 스트라이크 좋아요. 훈멜스 말고 또 없냐? 아, 훈멜스 너무 느린데. 이 팀캐미는 이게 안 좋아. 마땅히 갈만한 선수가 없어. 일단은 람하고 알라바부터 가자. 람, 알라바는 뭐 사실 고정이니까, 그쵸? 11 호날두 좋아요. 맞아요. 인정. 자, 람은 무슨 람이 좋아? 자, 좋은 람 추천해줘요. LP람? 속력 88. LP가 좋네. 야, LP가 압도적인데? LP 보아통이 더 좋아? 근데 속도 때문에. 내 생각에는 솔직히 말하면 비쌀 것 같은데. 82. 83. 80. 저게 LP가 제일 낫다, 야. LP로 갈게요. 자, 유재민님 어서오고. 자, LP람 5카. 5억 2천까지 생각하겠다, LP람. 3회도 좋고. 람은 역시 키 빼고 좋지. 라라 어뷰징 도망 다음 영상. 그거 맞고, 그거 다음 영상. 자, LP람 5카 4억. 5억 2천. 그때는 내가 방송하기 전에 찍은 거고, 그거는. 5억 2천이지. 자, 왼쪽은 당연히 알라바지. 알라바 진짜 레알 싸다, 싸. 이시 알라바가 낫겠죠? 이시 알라바? 이시 알라바 엄청나네. 와, 속도 94야. 와, 케미 4에다가 3 먹으면 7. 속력 101까지 올라가네. 와. 역시 람은 사기라는 거, 알라바 사기라는 거. 자, 이씨 알라바 4억 4천. 아, 저기 섭이구나. 자, 좋고요. 옛날에 그거 여리형 파이팅 어떻게 찾았어? 그거 그 검색어 뭘로 찾았어? 하루 종일 강화했어. 하루 종일 어떻게 찾아야 돼? 말 좀 해봐. 자, 그 다음에 여긴 누구냐? 아, 보아탱 옆에 누구라지? 추천 선수 없어요? 훈멸수 너무 느린데. 얀센이, 생제만 아니면 진짜 좋은데, 얀센. 얀센이는 센터백 써도 되는데, 대인수비 좀 딸리긴 하지만. 단치는, 단치 생제. 단치 얼마냐? 삼카 속도 얼마냐? 70. 아, 겁나 느리다. 데미첼리스는 어떠냐? 데미첼리스. 아우, 속도 겁나 느리네. 72. 하비 마르티네스. 와, 속도 51. 속도 51. 죽인다. 아, 속도 50대야. 미치겠네. 아, 미치겠다. 아, 이렇게 갈 선수가 없어? 야, 진짜 가래 없네.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네요? 야,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 훈멜스 고정이야? 아, 훈멜스 진심 써야 됩니까? 야, 나 같으면 훈멜스 안 쓰고
알라바를 이상하지. 알라바를 센터백 쓰고 알틴톱을 풀백에 쓰겠다. 알틴톱 참여도 좋고 다 좋네. 알틴톱 상당히 좋은데. 얘는 수비형 미드필더로 써도 되겠는데. 알틴톱 정도면 수비형 미드필더로 쓰면 데로시랑 비슷하네. 데로시 스탯이 엄청 좋네. 속도 빠르고. 주인분은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곧 입대님. 훅메스 갈까요? 아니면 좀 이상하게 갈까? 알틴톱 센터백 써도 강연 좀 그렇구나. 아, 느낌대로에 진짜? 아, 이거는 나중에 욕먹을 각오로 쓸게요, 그럼. 자, 여기 훈멜스가 정석입니다. 자, 정석은 훈멜스예요. 자, 훈멜스가 정석인데, 훈멜스 6화 써도 속도가 71밖에 안 돼. 아, 후지죠. 여리형 스타일로. 나는 원래, 저기 뭐야, 포지션 파괴자잖아. 자, 5억, 아, 3억, 5,500. 자, 옆으로 조금씩 한 가지씩 옮겨. 자, 여리형, 순경 현재, 전설의 183점. 나 같으면, 알틴톱을, 풀백으로 쓰고, 알라바를 어쩔 수 없이, 훈멜스 살게. 훈멜스 후보로 삽시다, 훈멜스. 자, 훈멜스는 어차피 훈멜스 안 살 수는 없어. 무조건 사야 되는데, 실제 게임 들어가면은 여기 훈멜스보다 알라바가 훨씬 잘해줄 거야. 날 믿어요. 자, 수비형 미드필더는 누가 할까? 자, 수비 추천해주세요. 비달 가면 되나? 비달? 비달이 갑인가요? 자, 비달? 비달 갈까? 또 누구 있나? 비달 봅시다. 비달 속력 85, 높. 대인 수비까지 80, 좋죠, 비달. 저는 아프리카 유튜브 하고, 트위치도 하긴 하는데, 트위치는 채팅을 안 봐. 얘는 좀 느리다. 느리죠? 비달 느리고. 역시 빠른 게 장땡이야. 피파 온라인3는, 신엔진으로 바뀌면서, 빠른 게 장점. 빠른 게 장땡. 자, EC 비달 4억 4천. 월백 크로스하고 모드리치 중에 누가 좋나요? 모드리치. 크로스는 너무 느려. 나 느린 거 제일 싫어해. 자, 그 다음에 돈이 많이 남네. 자, 센터포드 누가 할까? 센터포드. 자, 센터포드 추천해주세요. 클로제가 옛날에 겁나 좋았는데, 클로데는 생제를 안 가겠지. 아, 클로데 진짜 좋은데. 솔직히 클로제 있을 때는 이씨 레반도브스키 누가 쓰냐? 쓰지도 않았지, 그쵸? 다 클로제 썼지. 클로제 헤딩 원탑이었는데 진짜. 클로제 점프가 좋아서 그런지. 개체? 개체 갈까? 클로제 싼 거 없나? 클로제 은카도 있어. 왜 이렇게 싸? 민첩 똥이네요. 최준성이 들어가세요. 오케이. 자, 들어가시고. 오늘 시청 감사합니다. 아, 클로제가 저거구나. 오케이. 내 생각에는, 아마 레반도브스키보다 클로제가 더 나을 거야. 한번 비교 한번 해보자. 물론 스탯만 보면 레반이 낫지. 스탯만 보면 레반이 낫는데, 저기 뭐야, 아까 클로제 몇이니 은카 갈 수 있는 게, 클로제 꽤 있네. 은카 가능한 게 08 09도 있고. 08로 어떻게 해볼까? 08이랑 레반도브스키. 오버롤 차이 10이나 차이네. 야, 이거 차이 너무 많이 난다. 미안하다. 야, 차이 너무 많이 난다. 비교가 안 되네. 속도가 90, 80이면은, 비교가 안 되네요. 레반도브스키가 낫겠다. 아니야, 근데 클로제가 머리에 맞으면 무조건 꼴이라. 이 내 팀이면은 나는 클로제 쓴다. 내 팀이면.
아 근데 지금 클로즈에 쓸 수 있잖아. 센터포드로 쓰면 되잖아. 센터포드로. 아니면 그냥 뭐 무난하게 갈까요? 포돌스키나 괴체 갈까? 포돌스키도 생제지. 다생 좋은 애는 다 생제야. 씨 짜증나게. 오버롤 하나도 안 중요해. 오버롤은 뭐 하나도 안 중요해요. 자 괴체 은카. 어 겁나 싸네. 괴체 활용 개인기 있고. 자 괴체 아이씨 가격이 애매해. 너무 싼데. 괴체 갈까 그럼? 괴체 가긴 가야지. 어. 괴체 CF도 있잖아 주 포지션에. 나 같으면 괴체 씁니다. 괴체. 왜냐면 화려한 경기이기 때문에. 어, 괴체도 괜찮고. 아니면 또 다른 선수 있나 보자. 즐겨찾기 넣어놓고. 모드리치 크로스. 아까 모드리치라고 얘기했잖아. 왜 또 물어봐. 아니 밀러 갈까? 이제 여러분들은 밀러를 좋아하겠지. 이제 평범한 사람들은 이제 아마 대부분 어 평범한 사람들은 아 여기 밀러 넣어야지 밀러. 어, 대부분 여기 밀러 넣을 거야. 밀러 여기 밀러 많이 넣죠. 구엔진 스타일이야. 여기 구엔진에서는 여기 밀러가 맞아. 구엔진에서는 밀러가 맞는데 나도 구엔진에서는 밀러 썼어. 근데 신엔진에서는 밀러가 후졌어. 왜냐하면 화려한 갱이가 없고 어, 놈놈이라 너무 밑으로 많이 내봐. 센터포드 고메스. 아 고메스 내가 제일 싫어하는 선수 두 개가 고메스랑 레반도브스키야. 이거를 돈 주고 왜 사는지 모르겠어. 자, 어 고메스 금카 된다. 고메스 금카 가자. 어 뭐 어차피 뭐 어 이렇게 된 거 고메스 금카 좋은데. 아니야 괜찮아. 내가 스타일이 이상한 거야. 어 여러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좀 스타일이 이상하잖아. 나는 참여도랑 히든만 보기 때문에 다른 거보다. 어 스태미너가 공구가 좀 난가 본데. 오버롤 또 공구가 2가 높지. 자 공구로 갑시다. 자 공구 금카 8억 9천. 어 미안해 멘탈 막 나와서 못 봤어 바빠서. 자 동혁 어서 오시고. 야 요거 마음에 든다 고메스. 어. 자 그 다음에 괴체 갈까. 여기 괴체 갈까. 괴체 괴체 로번 리베리 하면 끝 아니냐? 그치 끝이죠. 자 괴체 괴체 뭐 요거 가야겠네. 자 EC 괴체 1억 2천. 둘이 비교해보면 어, 14W가 더 빠르네. 스태미너도 더 좋고. 14W가 스테이지 더 좋은데? 긴 패스만 얘가 좀 좋고 14W가 낫다. 야 가격이 1억 9700 밖에 안하네. 돈이 너무 많이 남는데. 그래도 괴체 가야지 뭐. 자 14W 괴체 어, 1억. 자 그 다음에 로번 리베리 게임셋. 아 이거를 이렇게 해서 이거 나오나? 아 괴체 아니야. 자 로번 리베리면 뭐 끝났지 뭐. 그쵸? 자 로번은 아 LP 로번 가도 되고 금카 있나 보자. 어 공구 로번 금카 된다. 근데 스태미너 77 좀 아쉽고요. 자 금카 되는 거 있나 보자. 어 106 로번 스태미너 70 거 똑같네. 둘이 짰냐? 자 어. 자 106 로번 스태미너 77. 뭐야 다 똑같아. 금카가 이 정도야? 아니 누가 그걸 몰라? 아 이거 겁나 좋다. 101로번 겁나 좋다. 비싸서 그렇지. 돈도 많은데 이거 갈까? 11로번 14W 17억. 10W는 금카 안되잖아. 17억 14억 두개 비교 한번 해보자. 비슷하다. 야 드리블만 좀더 좋고 비슷비슷하네. 뭐 큰 차이 없네요. 드리블만 차이 나고 어 스태미너 차이가 있네. 11이 스태미너가 훨씬 좋네. 11이 훨씬 좋아 스태미너만.
꼴결은 얘가 낫고. 아 이거 뭘 가야 되냐 이거. 선택장이 오네 선택장에. 아 개체 말고 밀로 하라고? 뭐 그것도 괜찮네. 개체 저기 뭐야 덕 코 저기 코스탄 후보로 하면 되잖아. 나는 11로봇 추천할게요. 11로봇. 아 스태미너 좋고 빠르고 택배크로스 기본 장착. 자 11로봇 14억 5천.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만 고르면 된다. 10W 11로봇. 아 금카 가야지. 어 이거 뭐 보나 마나네. 이거 뭐 비교가 안되네. 오버로 3차지 3차이나 뭐 비교 안되죠? 금카가 훨씬 낫지. 어 보나 마나. 그다음에 뭐 리베리 가면 게임 끝났지 뭐. 어 뭐 슈슈나 더글라스 코스타는 어 후보로 나중에 쓰시면 되고. 그치? 뭐야 멈췄어. 아 이거 안 뜨네 이거. 아 나 이럴 때 제일 싫은데. 자 그 다음에 리베리. 아 윙을 윙으로 저거라고? 아니야 리베리가 더 좋아. 뭘 모르는구나. 윙에서 제일 중요한 게 공격 참여도 높음하고 화려한 개인기야. 여기다가 밀러를 쓰면 윙에다 밀러를 쓰면 너무 밀러가 많이 내려와서 역습 때 불리해. 괜찮아 리베리 금카 갈 건데 뭐. 자 스테미너 81이죠 리베리 금카. 리베리가 좋아. 난 밀러 안 쓰. 저기 뭐 밀러 안 쓰잖아. 밀러 안 쓰니 너무 오래돼서 언제 썼는지 기억도 안 난다. 더 코스터 볼까? 더글라스 코스터 볼게요. 더 코는 금카가 안 되잖아. 얘는 보통 낮음이잖아. 보통 낮음보다 높음이 좋아. 보통 낮음보다는 높음이 훨씬 좋습니다. 아 지금 뮌헨이라 뮌헨. 더글라스 코스타는 후보로. 자 더글라스 코스타. 아까 밀러 후보로. 어차피 솔직히 뮌헨이면은 여러분이 지금 불러준 선수 다 사야 돼. 뭐 아까 전에 안 사는 선수 있죠. 뭐 훈멜스도 그렇고 뭐 코스타 밀러뿐만 아니라 또 누구 있지? 뭐 개체는 샀고 여러분이 불러준 선수 사실상 다 사야 됩니다. 후보 운영하려면 베스트 11만 안 사는 거지. 그래서 큰 의미 없어요 사실상. 자 리베리 금카 찾아갑시다. 자 10 리베리 일단 되고 08 리베리는 카드가 없고 09 리베리도 된. 09 리베리가 스태미너 좋네. 자 09 리베리 스태미너 좋네요. 09 리베리 1순위. 얘도 된다. 아 얘는 10억 넘으니까 안 된다. 얘랑 비교해보자. 09랑 11이라고 비교하면 되겠다. 자, 09랑 11 중에 한번 가면 될 것 같아요. 자. 그건 네 생각이지. 떠돌이 생각인 중. 그러니까 전설 A를 못 가는 거야. 전설 A를 가려면 팀 케미를 하면 안 돼. 그리고 팀 케미를 하려면 기존 스타일로 하면 안 돼. 자, 속력, 09가 낫고. 스태미너 공구가 낫고 크로스는 얘가 낫네. 패스도 얘가 낫고 시야는 얘가 비슷비슷하다야. 이거는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솔직히 별 차이 없어요. 11이나 공구나 전설 A를 가야지. 전설 A를. 자, 이 정도면 별 차이 없어요. 이 정도면 별 차이 없고 이 정도면 제가 봤을 때 아무거나 가도 됩니다. 공구가 8억 8천, 11이 9억 2천. 이게 오버롤 좋으니까 이거로 가자. 자, 11 리베리 9억 2,300. 아, 돈 딱 맞아. 연령 때문에 몇 개월간 무슨 대리만 쓴다고? 최군 대리 망했잖아. 최군 대리 이제 안 해요. 최군 대리 나랑 싸웠잖아. 최군 대리는 잊어버리세요. 자, 팀 잘 나왔고요. 금카 하나, 둘, 셋, 넷. 금카 4개 썼네. 금카 4개면 저기 이제 케미 먹죠. 목요일부터.
자, 아직도 최군대리 쓰고 있으면 최군대리 안 망했으면 빨리 최군대리 내리세요. 자, 곧 입대하는 님 팀 어떤지 얘기해 주시고. 아, 매우 좋죠? 아, 고마워. 훈멜스를 고집해 주지 않아서 고마워요. 아, 내가 제일 답답한 사람이 고정관념에 빠져있는 사람 제일 싫어하는데. 솔직히 여기서 훈멜스 쓰자 그러면 유튜브에 여령 최군대리 검색하면 최군대리랑 나랑 싸운 거 나와요. 한번 보세요. 내가 그때 너무 화가 나갖고 내가 그 전부터 최군대리한테 당하게 막아가지고. 아까도 훈멜스 써봤지만 훈멜스는 끝났어. 자, 훈멜스 금카 정도면 모르겠지만. 자, 지금 선수 산 거 아무것도 없죠? 자, 선수 산 거 아무것도 없고. 아, 레반도브스키 구매할게요. 저는, 나 같으면 솔직히 레반도브스키 구매해서도 안 써.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굴 안 칩니다. 둘 다 안 좋아. 뭐 참여도가 안 좋기 때문에 달리기 빨라봐야 큰 의미가 없어요. 자, 11리베리. 자, 11리베리 좋구요. 자, 그 다음에 괴체. 자, 14W 괴체 은카. 자, 그 다음에 로번. 자, 11로번 금카. 아, 로번 좋구만. 자, 비달. 22달 은카. 자, 그 다음에 알튼톱. 08이 알튼톱 35,000원. 자, 그 다음에 알라바. 그래봐야 보통인데 뭘. 유튜브에 여리형 최근 대리 치면 나와. 자, 보아탱. 자, 이제는 모든 대리는 www.여리형.com에서 여리형 대리를 이용해주세요. 자, 여리형 대리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제발 최군 대리는 쓰지 마. 거의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대리입니다. 자, 람, LP람. 자, 그 다음에 노이어. 거기 망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영업하나? 자, 14W 노이어, 은카. 잠깐만, 지금 노이어 14T 있나? 아, 아직도 없구나. 14W로 갈게요. 자, 지금 잘 나왔구요. 베일도 윙에 좋아요. 근데 베일은 이 팀에 못 쓰지. 금카 4개. 알튼톱. 괴체 고메스. 에이씨, 장난 아니야? 왜 둘이 바뀌었어? 나 누가 못 들어갔냐 지금? 람이 못 들어갔구나. 자, 레반도브스키. 레반도브스키 노품이네. 미안해. 자, 레반도스키 노품인지 몰랐어. 아, 레반도스키 노품인지 몰랐습니다. 레반도스키 노품으로 언제 바뀌었어? 이거 언제 바뀌었냐? 이건 내가 몰랐네. 미안해요. 이거 내가 착각했네요. 자, 레반도브스키는 노품으로 아까 전에 누가 뭐 참여도 바뀌었다고 했는데 난 몰랐어. 노품으로 바뀐지. 아, 이번 로비도 바뀌었어요? 다행이다, 야. 지금 16만 바뀐 거지, 그럼. 16만. 그쵸? 다른 애는 그대로지? 쟤만 바뀐 거지? 시즌대리 할까 말까? 시즌대리 할만 하면 되지. 왜 고민해요? 아, 나는 얘를 센터백에 써도 괜찮을 것 같아. 알튼톱 센터백에 쓸까? 이것도 괜찮은데? 왜냐면 알라바보다 얘가 키가 더 크거든. 그냥 이렇게 가자. 자, 알튼톱을 대인수비가 꽤 나오거든요. 지금 알튼톱 대인수비가 83까지 나옵니다. 알튼톱을 저기 센터백으로 쓸게요. 체인지. 비달도 솔직히 말하면 비달도 수비형 미드필더 쓰기 안 좋아. 지금 뭐 솔직히 뭐 비달이 수비형 미드필더 쓰는데 아이 노품이라 위로 가출 엄청 나와. 별로 추천 안 합니다.
이건 참여도 온라인이라 참여도 피는 못 속여요. 자, 개체도 저기 뭐야 위로 올리면 90일 아씨 이렇게 올리면 오버롤이 좀 더 올라가죠? 야 오버롤 엄청 나네요. 오버롤 196.84 오버롤 엄청 나죠. 오버롤 그러나 실축에서는 이따 게임을 이렇게 할게요. 목요일부터 케미가 바뀌어. 지금 금빛 케미가 플러스 벌써 적용되나? 플러스 4인가? 3개부터 바뀌는데 어떻게 바뀌더라? 잠깐만 한번 보고 합시다. 공지상 보고 할게. 그 3개부터 플러스 몇 개로 바뀌는데 고마워 땡큐. 잠깐만 여기 있다. 아 강화 케미는 적용 없구나. 아 내가 잘못 알았네. 이거 미안합니다. 강화 케미는 적용 사항 없구나. 플러스 8 플러스 3 되는 게 팀 케미만 적용되고 강화 케미는 똑같네. 에이 네, 착각했네요. 죄송합니다. 자 강화 케미는 차이 없습니다. 팀 케미가 어떻게 바뀌냐면 예를 들어 스페셜 컬러가 원래 11명이야 플러스 5인데 8명만 돼도 플러스 5로 바뀌어요. 그래서 요게 바뀐다는 거고 기존에는 9명 10명이 플러스 4인데 이제 3명만 되면은 스페셜 케미 플러스 4로 바뀌어요.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고. 자 근데 강화 케미는 그대로네요. 요건 내가 착각했습니다.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 자, 팀 괜찮죠? 이거 제대로 이 팀 제대로 쓰려면 비달을 이렇게 내려야 돼. 이렇게 내려야 비달이 진정한 수비형 미드필더 역할을 해요. 알틴토비 상당히 괜찮을 거예요. 써보면 저기 누구야? 훈멜스보다 100배 날 거야. 100배. 알테모 센테모 아닌 것 같은 거 니버리 속에 고정관념이 들어있어서 그렇지. 나는 미케를 풀백으로 쓰잖아. 내가 만약에 피파를 진짜 못하는데 내가 미케를 풀백에 쓴다 그러면 LP 미케 1카 그것도 16레벨을 전부 다 막 비웃을 거야. 미케를 무슨 풀백에 쓰냐. 그나마 내가 그 팀으로 지난번에도 전설 A 찍었잖아. 지금 전설 C고 그러니까 아무 말 안 하는 거지. 그쵸? 미케를 여기다 쓰니까 상당히 좋더라고. 목 아프다, 야. 너무 잘난 척 했더니 목 아프다. 밤늦게 잘난 척 좀. 팜님, 빅팜님 들어가시고요. 야, 미케 풀백에 써봐. 애들 엄청 욕해. 뭘 괜찮아, 괜찮기는. 자, 추천과 즐겨찾기 업하버치 부탁드리고요. 자, 제가 경험치를 매길 동안 여러분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아 유튜브 시청자들도 많이 늘었네 이제. 자 리베리가 표정이 웃겨. 항상 보면 이런 표정은 어떻게 나오냐. 나 옷 왜? 옷 여자친구가 사주는데? 저는 옷을 안 사요. 저는 옷을 안 사고 여자친구가 맨날 택배로 시킵니다. 나 옷 산 지 오래됐네. 여리 형 코디네이터야, 우리 여자친구가. 참고로 이제 여자친구랑 결혼을 했고. 고디태아느님. 곧 입대한 별풍선 100개. 아! 웬일이네. 자, 별풍선 감사해요. 땡큐. 12시 넘었네, 그러고 보니까. 와우! 자, 고맙습니다. 최근에 별풍선 100개 받은 적이 굉장히 오래됐는데, 고마워요. 아, 시소코를 공격 들었어? 멘탈 막내. 고정관념 잘 깨네. 표본이 존재할 여러 개로 보네 진짜. 맞구나 여러 개로 보는 거. 근데 옷 어디서 사냐고 왜 물어본 거야 규태니. 요즘 순경이 어려워. 왜 그러지? 레빌? 레빌 좋지. 네빌이 근데 순경에서는 좀 안 좋은 게 네빌이 은근 가출을 많이 해서 지혜님은 순위 경기 안 한다 그래서 내가 네빌을 썼지 순위 경기 한다 그랬으면 난 네빌을 안 썼을 거야 솔직히. 근데 순위 경기 안 하면 네빌 써도 돼요.
알라바하고 알틴토프하고 자리를 바꾸면 또 장점이 있는 게 알라바를 센터백에 쓰면 가출을 훨씬 안 해. 그래서 더 수비가 오히려 안정적으로 될 거예요. 게임이 그렇게 만들어진 걸 뭐 어떻게 해, 그치? 저는 집에 살고요. 여기는 사무실입니다. 서울 살아, 서울. 스쿼드 짤 때 뭐가 제일 귀찮냐면 내가 좋게 짜줬는데 주인이 안 좋게 바꿀 때 그게 제일 귀찮아. 제일 좋게 짜줬는데 아 고정관념 자기가 알고 있는 고정관념대로 하겠다고 막 그런 거 있잖아. 이해는 하는데 짜증나요. 팀게임에도 재미있죠. 재미는 있어. 져서 그렇지. 고정관념은 깨라고 있는 거야. 고정관념 다 고정관념에 다 빠져 있으면 봐봐. 스쿼드 똑같이 짜면 고정관념에 빠져 있으면 다 똑같잖아. 다 똑같아요. 아, 그렇지. 잘 짜졌는데 말이야. 그다음 짜증 나는 게 YX RBA LT 자기가 여러 명 다 짜놓네. 그러니까 스쿼드 맡겼는데 스쿼드 나한테 맡겼어. 근데 사실상 자기 머릿속에는 11명이 다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럼 뭐하러 맡겨? 지가 쓸 것이지. 그러는 경우 짜증나죠. 지금 스쿼드 일단 마감. 아, 리베리. 리베리 5성인가? 그치? 자, 됐죠? 자, 그럼 출정식. 아이고, 잘못 눌렀다. 아이, 잘못 눌렀네. 멋있긴 한데 도르트문트 심리주의장 오른카 별로죠. 그거 진지하게 물어본 거야. 진지하게. 자, 프로페셔널 C고요. 체리 짜증나. AS 모나코도 별로지. 그냥 뭐 재미로 하는 거지 그런 팀은. 야, 오버롤 119, 113, 113. 오버롤 깡패네, 깡패. 야, 오버롤이 뭐, 내 팀보다 좋네. 팀 케미가 좋은 점이 오버롤만 좋아, 쓸데없이. 오버롤 좋아서 못다 뭐 했을라고. 자, 이제 비달 가출하고 알라바 가출하는 거 잘 보세요. 내가 하얀 거 할게. 나 검은색 싫어한다. 아, 목 아파. 아, 목 아파. 목 아파. 지혜님 그런 걸 외우고 있어? 자신이 휘슬을 봅니다. 경기 시작됩니다. 아, 로건 진짜 빠르다. 와. 자,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이게 쉽지가 않군요. 받쳐주는 선수가 있습니다. 자, 기다리고 있었고. 플레이가 끊깁니다. 공 뺏깁니다. 오, 아유, 뭐야 이거. 고메스 어따 차. 에이, 고메스. 골킥 선언됩니다. 지현선님 어서와요. 유튜브 방송보다 넘어와서 잘했어요. 어쩔 때 보면은 막 이렇게 기대를 모았던 경기가 실제 까보니까 경기 내용은 실망스러울 때가 있는데 오늘은 전혀 아니네요. 자, 이제 살리고 가야겠습니다. 동료에게 패스길 열어줄 수 있는데요. 자, 이번에 QA였는데 잘렸고 지금 고메스 보면은 엄청 밑에 내려와 있죠? 자, 고메스 어디 있는지 모르지. 지금 엄청 밑에 내려와 있어요. 공 뺏겼습니다. 고메스 때문에 게임이 안 풀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호흡이. 네, 호흡이 잘 맞고 있습니다.
공격 때 고메스가 엄청 처지잖아 지금. 지금 고메스 봐봐. 고메스 여기 있잖아. 지금 레반도브스키는 위로 계속 올라가는데 고메스가 안 올라오지. 그래서 공격이 전개 때 안 풀리는 거야. 이게 피파를 게임을 잘 모르면 공격이 안 풀리는데 왜 안 풀리는지 몰라. 얘 때문에 안 풀리는데. 자, 고메스를 빼고 리베리로 바꿔볼게요. 그럼 게임 스타일이 완전 바뀝니다. 로번으로 갈까요? 로번으로. 네, 동료가 도와주고 있습니다. 공격 계속 이어나갈 수 있겠습니다. 공격진이 점차 진영을 갖춰갑니다. 수비 라인을 강화해야 될 텐데요. 네, 좋은 태클. 자, 공 흘러갑니다. 그 제 키가 작지요. 순경할 때 후보까지 짜는 게 좋아요. 아, 좋은 패스. 아, 아깝이. 자, 이제 애들 포지션 제대로 바뀌었겠지? 자, 이제 게임이 어떻게 풀리나 보세요. 나이스! 자, 로번 좋고요. 골키퍼가 몸을 날렸지만 아쉽게도 그대로 들어갑니다. 아, 저런 위치는 뭐 어떤 키퍼가 와도요 쉽게 맞기 어렵습니다. 자, 드디어 첫 골이 터지면서. 자, 지금 봐, 로버는 뛰어들어가잖아, CF인데. 아까 고메스랑 다른 움직임. 자, 지금 최전방에 공격수가 여러 명 있죠? 자, 로버는 앞에 있잖아, 그치? 그렇지! 나이스! 폼에 바뀌자마자 바로 두 골 넣었죠. 물론 첫 번째 골은 폼이랑 상관없었어, 코너킥이라. 근데 두 번째 골은 확실히 그 로번이 CF가 돼 있음으로써 로번이 앞에서 있었기 때문에 이 장면이 나온 겁니다. 네, 여령 화이팅 들어가시고. 공 있는 데까지는 잘 갔습니다만 공이 빠져나가는군요. 자, 지금 보시면, 아유, 지금 보시면 밀러가 최전방에 뛰어들어가고 있었어. 고메스는 저런 움직임 한 번도 없었었고요.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 프랑크 리베리. 아, 까비. 토마스 밀러. 자, 알틴톱 또 뺏었지? 자, 알틴톱 방금 뺏는 거 봤죠? 수비 차별도 높음, 자동으로 뒤로 오면서 좋은 움직임 보여줬고. 어떻게 뭐 기울어지지 않는 그런 이제 흐름인데, 이런 경기는 이제 결국 찾아온 기회를 어느 팀이 살리느냐, 이게 또 상당히 중요합니다. 뭐야, 계약? 무슨 뜻이야? 조각 3개인데, 아, 근데 그거 벌써 안 나올걸? 지금 5월달 돼야 좀 나올걸요? 와, 레반도브스키 짱이다! 와, 금카 사기야! 와, 야, 이거 뭐야! 상대편 수비수 뭐야, 이거? 봤어, 방금? 아니, 이거 진짜 뭐지, 이거? 이, 사실 점수차가 뭐 한 골 정도면 모르겠지만, 이제는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는데요. 아, 이래서 고메스 윙에 쓰니까 훨씬 좋네. 걸리적거리지도 않고. 아, CF 쓸 때는 답답했었는데. 패스할 곳을 찾고 있습니다. 빌리블라. 기다리고 있었어. 지금 봐봐, 지금 로버는 앞에 와 있잖아, 그렇지? 이런 모습이 좋아서 공격 참여도 높은 선수를 써주는 거예요. 이거 먹었다. 나이스. 이거 위험했다. 이거 수비 맞았지? 아깝이. 이거 굴리트도 먹었어, 멘탈 막내님. 부럽네. 도와주는 선수가 있어야 될 텐데요. 유지. 나는 쟤 누구야? 비달만 보면 이번에 챔스에서 비달 때문에 진 거밖에 생각이 안 나. PK 못 넣고 퇴장 당하고. 좋아.
좋은 기회. 깜짝 슈팅. 네. 아까비 코너에서 올려줍니다. 후멜스보다 100배 줘요. 후멜스보다. 나 이따가 나중에 어차피 돈 남았으니까 후멜스 살 거 아니야. 후멜스 사보면 엄청 답답할 거예요. 특히 상대편 큐떡에 엄청 털릴 겁니다. 열립니다. 나이스! 자, 지금 잘 보시면 공격진이 4명이 위로 우르르르 올라왔어. 우르르르. 고객수 지금 뭐 윙이니까 좀 덜 보이긴 하는데 공격 위로 안 올라와. 2판 끝나고 한 게임 더 해볼게. 한 게임 더 해서 고메스를 센터포드로 다시 써볼게요. 고메스를 똑같은 지금 로버니 센터포드인데 고메스를 한번 써볼게요. 어떻게 바뀌나. 아, 자, 좋았죠. 참여도가 떨어지는 거지. 자, 로봇 한 골, 레반드. 아, 공격진이 4명에서 예쁘게 한 골. 지금 정확하게 포메이션, 저기 뭐야, 고메스랑 저기 리베리 로반 자리 바꾸고 나서 잘 풀렸죠. 자, 한 게임 더 하면서 고메스가 얼마나 위로 안 올라가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야 이거, 친선 경기인가? 잘못 눌렀나? 승경 맞아? 승금 매치구나, 상대편. 이거 C구나. 어쩐지 깜짝 놀랐네. 상대편 팀 겁나 좋네. 상대편 팀 겁나 좋고요. 자, 고메스 눈여겨보세요. 고메스를 뭐, 스트라이커 놓으면 더 낫지 않느냐, 더 괜찮지 않느냐, 뭐, 이렇게 말하는 분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똑같아. 고메스는, 고메스일 뿐이고. 스탯은 좋아. 스탯은 좋아요. 스탯은 좋은데 나 흰색할게. 자, 여령 대리는 www.여령.com에서 가격 확인해 주세요. 고메스 디스 방송 인정. 아까 전에 누가 나의 승리를 건드려 갖고 조금 몸이 좀 안 좋고 방송 오래 해서 피곤해서 그래요. 이해해 주세요. 아까 누가 그랬지? 나갔나? 전설비 누구지? 우리 애청자인데 그분도. 선설연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오늘 경기도 아주 기대가 큰데요. 아주 재미난 경기 기대해 보겠습니다. 엘비트 베스트. 강한 조직력을 보여줍니다. 승급전에 있는 애들 조심해야 돼. 기세가 올라오는 중. 오베르 피레스. 가 어떻게 막아낼지요. 공격이 거세집니다. 잘 잡아냅니다. 공이 튀어나갈 수도 있었는데요. 공 없는 선수. 아, 로건 진짜 좋네. 로건이 제일 마음에 들어. 지역까지 들여보냅니다. 나이스. 이번에 고메스 패스 좋았는데. 와, 야, 이거 어떻게 막냐? 야, 이거 말이 안 돼. 이걸 막았어. 와, 저거를 차라리 튕겨내면 모르겠는데 아예 막았어. 자, 지금 고메스 뒤에 있지? 자, 고메스 뒤에서 올라오죠. 아까 전에 잘 봤나 모르겠다. 아이, 고메스 진짜. 제자리에서 막아냅니다. 아, 던진다는 공이 엉뚱한 방향으로 갔습니다. 열려 있습니다. 아, 이거 못 잡았네. 개인기 좋은데요. 아, 자, 지혜님 고마워. 땡큐. 엘비트 베스트. 다시 돌려줍니다. 문적으로 그대로 쇄도합니다. 공격해 들어갑니다. 월드레저 바우드로. 좀 더 악착같이 공을 지켜냈어야 되는데 이번엔 뺏기고 말았습니다. 태클 들어갑니다. 태클. 자, 지금 보시면 로버니 더 앞에 있지. 지금 보여줘요. 고메스가 뒤에 가 있다니까. 지금 로버니 더 앞에 있지. 윙인데. 슈팅 기회. 자, 봤어? 지금 고메스 위에서 오잖아. 고메스 위에서 오죠. 자, 지금 봤나요?
자, 고메스가 로버보다 더 늦게 올라오지. 왜냐하면 로버는 참여도가 높음이고 고메스는 보통보통이기 때문에 늦게 올라와. 눈에 띄게 보이죠? 아예 더 써 그냥. 윙으로 쓰든가. 있긴 있어야지. 고메스는 오히려 스트라이크로 쓰거나 잘 쓰면 돼. 지금 로번이 너무 좋아. 지금 이 팀에서 진짜 로번이 최고야. 받아줄 동료가 있는데요. 수비들이 당황할 움직임입니다. 어우, 위험했다. 그래도 별로야. 침투를 안 해서 큐떡을 못해. 고메스를 쓰면 큐턱을 뭐 스트라이커에 놔도 별로 못 먹어요. 지금 레반도브스키는 높음이라서 꽤 먹거든. 자, 전반 끝나면 한번 자리 바꿔볼게요. 전반 끝나면 역적인 공격. 아니, 이게 파울이야? 끌어놓습니다. 프리킥 선언됩니다. 보아팽. 공격 패스반으로 부지런히 달려갑니다. 도와주는 선수가 있습니다. 찬스인데요. 아, 마지막 순간에 막힙니다. 경기가 중단된 적이 없어서 추가 시간은 1분입니다. 자, 후반전에는 자리를 한번 바꿔서 아까처럼 해볼게요. 자, 후반전에는 자리를 바꿔서 로본을 센터포드에 놓고 리베리를 윙에 놓고 고메스를 윙에 놓고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세요. 고메스. 자, 열립니다. 슈팅. 나이스. 리가 골을 만들어 냅니다. 선수 개개인의 기량, 협력 플레이 모두 좋았습니다. 아주 멋진 골입니다. 지금 고메스가 큐떡 받아먹는 거 본 적 없지? 지금 후반전에서는 로번이 큐떡 받아먹는 상황이 많이 나올 거예요. 로번이 최전방으로 뛰어들어가는 상황, 그런 장면이 많이 나올 겁니다. 후반전도 박진감 기대할 수 있겠죠? 아, 오늘 이 어느 팀이 승리할까 이런 걸 보는 것도 재밌겠지만은요, 몇 골이 더 터질까 이것도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인 것 같아요. 차단합니다. 필립 람. 프랑크 리베리. 자, 겁나 뛰지 로번. 봐봐. 이런 상황. 겁나 뛰죠. 마리오. 아, 이걸 막네. 포지션 CM, CAM이면 위로 많이 올라가 더. CM보다. 보테. 아. 정확히 맞춥니다. 인터셉트. 레반도프스키. 인터셉트. 찬스인데요. 막힌 태클입니다. 안지혜재와 안정환. 동료 선수의 힘력 플레이 좋습니다. 수비는 생각보다 괜찮네. 수비는 괜찮고 보아탱이 보통보통이니까 보아탱이 좀 위로 올라가. 역시 수비 참여도 좋을 수 있네. 잘 보면 알팀톱이 보아탱보다 훨씬 더 안정적으로 자리를 잘 지키고 있어. 이따가 그거는 나중에 내일이나 유튜브 영상 올리면 알팀톱하고 보아탱의 움직임도 한번 비교해 보세요. 둘이 움직임이 차이가 납니다. 보아탱은 조금 나부 튀어나와 공 뺏으려고. 근데 알팅톱은 안 튀어나와요. 잘. 자, 지금 또 투톱 상황 또 나왔지? 아까 고메스 할 때는 없던 상황이고. 에스바르 선수를 찾고 있습니다. 레반도프스키. 설마 나가는 거 아니겠지? 잘 잘랐다. 잘 잘랐어. 자, 지금 보시면 로봇 또 앞에 가 있지? 나란히 있지? 나란히 있지? 레반도프스키랑. 아이치, 짜증나네. 계속 뺏기네. 인사이드 드리블러 피레스. 안지혜재와 안정환. 월드 레전드 피레스. 두 패스.
자, 또 리베리로 W. 이런 장면 많이 나오죠? 확실히 움직이면 다르지? 아, 이 마무리 안 되네. 아, 옵사이드야, 이게, 아. 이게 옵사이드야, 아. 전술상의 변화를 시도하는 감독입니다. 아, 로봇 진짜 좋네. 어, 위험하다. 이거 먹겠다. 아, 이거 먹었네. 아, 이건 제가 Q를 눌러가지고 저기 알텐톱이 튀어나갔어. 에이, Q를 누르면 안 되는데. 한 골 더 넣으려고 많이 했겠다. 아이, 초조해지네요. 한 점 차인데요. 아, 이게 뭐 결정의 기량인데요. 수비가 아주 좋았는데 골 끌어내면서 힘내주네요. 아우, 끝. 아, 골키퍼의 어이없는 던지기 실수. 좋은 기회. 나이, 어. 슛. 아, 야, 이훈재 진짜 잘 막네. 와, 이걸 막았어. 야, 이걸 막았어. 이거를. 야. 보아테, 골키퍼가 공 잡아냅니다. 선방. 절묘한 패스. 아, 이건 아깝습니다. 끝. 아, 이훈재 너무 잘 막아. 마지막, 아까 전에 그 골도 그렇고, 마지막 슈팅도 막을 수 없는 거였는데. 아, 참, 리베리만 두 골 넣네. 자, 팀 잘 나왔고요. 자, 뮌헨, 팀 80억짜리 짜봤는데, 생각보다 잘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잘 나왔고, 고메스가 조금 아쉬워. 고메스가 참여도만 높음이었으면 솔직히 괜찮았는데, 그거 하나 아쉽고, 8 정도는 아니고, 어차피 뮌헨에서 선수 있어야 돼. 그래서 저는 제일 마음에 들었던 선수는 역시 로번. 로번은 진짜 사기네. 오버롤 보시면 로번 보시면 미쳤어요. 130, 스태미너 130, 속력 127, 127, 민첩 129. 스태프도 좋은 건가 봐. 아, 속력 스태프 플러스 2밖에 안 되는데도 이렇게 좋아. 와. 미네이 능력치 플러스 3이 있구나. 로번 원래 좋은데, 로번 금카는 사기나. 성장 찍는 것도 좀 의미 있어요. 성장 찍는 거는 특히 110 아래 선수들을 올리는 게 좋은 것 같아. 그쵸? 고메스도 보시면, 능력치가 116, 106, 히든은 없고, 나쁘진 않은데, 뭐, 단무지도 하나밖에 없고, 그쵸? 차이 많이 나지? 레반도브스키는 확실히 괜찮더라. 레반도브스키 괜찮고 참여도가 좋다 보니까 침투가 좀 낫더라고. 근데 뭐 106 써도 그놈이 그놈이에요. 어차피 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참여도가 좋아야 그 아까 로번하고 바꿨을 때처럼 자기가 알아서 앞으로 침투하잖아. 근데 참여도가 안 좋으면 강제로 올려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특히 피파를 잘 못하는 사람일수록 그 부분이 좀 어려워. 피파 뭐 잘하는 사람은 또 그 부분이 짜증납니다. 왜냐면 찬스가 덜 나니까. 참여도가 좋으면 공격 참여도가 찬스가 10개 난다. 근데 참여도가 안 좋으면 찬스가 한 5개, 4개밖에 안 나요. 그래서 굉장히 아쉽습니다. 디에고 코스타? 디에고 코스타 참여도 3대 써? 디에고 코스타 원래 높음이었는데? 얘는 원래 높음 보통이에요, 전부다. 얘는 원래 높음이었는데? 얘는 원래 이랬는데? 다 저거잖아. 아, 원래 3이야. 자, 이렇게 해서 80억 뮌헨 스쿼드까지 짜봤습니다. 자, 주인분 팀 잘 쓰시고요. 곧 군대 간다고 하시는데, 진짜 군대 가는 거면 군대 잘 갔다 오시고, 우리 열이 형 애청자 중에 또 지금 군대 있는 사람 하나 있어. 둘 있나, 둘? 제대할 때까지 방송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군대 잘 갔다 와요. 군대 가서 뭐 배워. 군대에서 힘들면 힘든 거 배우는 거고 군대에서 아무것도 못 배운다는 생각은 버렸으면 좋겠어. 군대 가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못 배우는 거는 자기가 배울 의지가 없어서 그래. 군대 가면 배울 거 많아요. 이때 기억하고 있을게요.